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라도 사라지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아서요. 그래도 얼마 전까진 저 혼자라 버틸만 했는데. 할아버지 오셨어? 먹구름이 잔뜩 낀 인상엔 역시 볕보다 비가 더 가까운 모양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골에서 올라온 고모부가 제 집에 눌러앉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졸지에 부양의 책임이 생긴 셈이죠. 식사하세요. 모든 게 하나였던 반지하단 감방의 살림살이가 둘로 늘면서 저는 점점 가난이란 개미지옥에 빠져들었습니다. 친구분도 사귀고 그러세요. 저한테만 오지 마시고. 갈 곳이 없어 조카 집에 얹혀 사는 고모부의 마음도 편치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몸도 성하시지 않으니 그 마음은 더 무거우시겠죠. 103-126. 예, 여기요. 네네. 주머니 사정이 빠듯하지만 고모부가 혼자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작은 월세방이라도 마련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사시고 그러죠? 동년배 친구분들과 지내시다 보면 적적한 마음에도 사람의 온기가 채워지겠죠. 이 방 같은데 아무도 없나?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농협업체 업무는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무심코 바닥에 놓인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셨어요? 아니 무슨 일이냐?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몰라요. 할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가족 있어요? 없어. 치매 환자처럼 안 보이는데. 신문에서 봤는데 치매 환자의 무연고자면 시설에서 무료로 지낼 수 있다고. 그 편히 돈도 안 들고 생활환경도 나으니까 고모부께도 더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린 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치매 환자 연기를. 할아버지 집은 어디예요? 할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어쩌면 고모부와 같이 자는 마지막 밤일지 모르겠습니다. 고모부 안녕히 주무세요. 고모부를 보내드리기 전에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더 맛있는 거 드셔도 되는데. 추워서요. 비싸고 좋은 것 아니지만 겨울옷도 한 벌 해드렸습니다. 어느새 어둑해진 거리. 우리는 조심히 때를 기다립니다. 2012년에 제작된 한국 단편 영화 집으로 오는 길은 노인 부양이란 현실적인 소재를 웃픈 상황 설정 안에서 인상 깊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연애 얼핏 다큐로 보일 만큼 매우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묘사로 소재가 지닌 무게감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있죠. 현장감 넘치는 영화의 배경과 함께 이 영화의 사실감을 채우는 건 낯선 배우들의 리얼한 생활 연기입니다. 두 배우의 연기가 기술적으로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영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는 충분했죠. 영화 집으로 오는 길은 2013년 제12회 미장센 단편영화제에서 비정성시 부문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외에도 유수의 영화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영화이니만큼 꼭 한번 감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리뷰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으로 제작됐으며 영화 집으로 오는 길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올레TV에서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드무비였습니다.